예, 자, 이제 교재 155페이지 하단에 10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경우. 자,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경우는 토지를 갖다 공법에 근거해서 새로 개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한 필지마다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니까 이걸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어는 별도로 정리할 게 없고, 156페이지. 보시면 거기 색깔 칠해져 있는 데는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 개발 사업을 갖다 예를 들어놨는데 그 토지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 구분하는 시험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기억 번서부터 이응번에 나와 있는 게 공법에 근거한 토지 개발 사업 근거 법률들입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종전에 있던 토지를 새로 개발 행위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 개별 법률들을 암기하는 이런 문제는 안 납니다.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근거에 법에 근거해서 땅을 개발했으면 땅을 새로 필지를 만들었으니까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구나 정도만 인식 작업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중단에 이제 2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 지적 공부에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부르는데 지적 공부 정리 자 지적 공부 정리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갖다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토지의 표시의 사항을 정리하는 건 토지의 이동이 있어야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하는 행위말을 일컬어서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용어가 지적 공부 정리와 지적 정리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지적 공부 정리가 더 넓은 법률 용어.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인적 사항. 요두 가지를 다 정리하는 걸 이끌 때는 법률 용어 지적 공부 정리. 지적 공부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만을 정리하는 행위는 지적 공부 정리 안에서 지적 정리 이렇게 용어를 부른다. 용어 구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걸 정리할 때, 토지 표시 정리하느냐, 소유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걸 정리하는 문서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서 간혹 가다 묻습니다. 토지 표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쪽을 정리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걸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부르고.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다는 거죠. 지적 공부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적 공부에 정리해야 된다. 일로 가면 안 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인적 사항을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 이 문서를 구분하는 인식 문제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 토지 이동의 신청 이렇게 제목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구조를.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데, 자, 뭐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정리해 주느냐 하면은, 신청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권한을 발동해서 정리하는 걸 직권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정리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갑니다.
신청은 그럼 누가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테이프하면 되지 뭐. 땅 신규 등록해야 되면 누가 신청할까요? 며칠 내에? 응, 배웠어. 60일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에 건축허가 나서 건축물 다 지었어요. 준공검사 맡았어요. 등록 전환 누가 신청해요? 며칠 내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걸 소유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는 자만 대신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시험 오지 선다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지. 예. 그러면 다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몇 가지? 네 가지. 예. 자, 그러면 갈게요. 자, 그네 가지가 그러면 157페이지 동그라미 이 신청의 대위 소제목 찾으셨습니까? 구조를 이해 못하시면 그 문제가 왜 시험 문제 나는지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소유자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고 법에는 대위 신청권을 몇 가지를 법에서 부여하고 있다? 네 가지 경우에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키워드 작업만 하시면 끝나겠죠? 신청에 대해 기억번 공공사업 형광펜. 자, 거기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지방, 하천, 국어, 수도용지가 공공사업입니다. 거기 따로 밑줄 칠 필요 없고, 공공사업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해야 될 지목 변경을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대위? 그 사업 시행자가 대위 형광펜. 사업 시행자가 대위 형광펜. 공공사업으로 지목 변경해야 될 때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구도 신청할 수 있음? 사업 시행자. 자, 니은 갈게요. 국가 지자체 형광펜. 세 번째 줄로 가서 두 번째 줄 끝으로 가서 국가기관 형광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형광펜.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를 대위하여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4. 디귿번 주택법에 한 공동주택부지 형광펜. 자, 세 번째 줄로 가셔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 형광펜 가로 건너갈게요. 또는 사업 시행자 형광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될그 신청 토지 이동 신청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신청해야 될 토지 이동은 채권자가 대위 신청 형광펜. 채권자가 대위 신청. 이거 예 들어드릴게. 뭐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자, 매도인이 자 제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제 토지를 여러분들이 매수인입니다. 제 토지를 갖다가 다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측량하고 잘라갖고 반만 사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 땅을 전부 사겠다는 겁니까? 측량하고 잘라갖고 반만 사겠다는 겁니까? 반만. 그럼 그 반을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야죠. 그걸 분할. 뭐라고 부를까요? 분할. 그럼 분할은 누가 신청해야지요? 여러분들은 너 하면 되잖아. 매도인이 땅 주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대금 다 받아먹고 분할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 땅을 매매계약서를 쓴 누가? 매수인이 그 분할 신청하러 구청 지역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시면은 지적분부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중단의 제목? 네. 예, 자, 그럼 거기에 들어보시고. 지적분부 정리는 요거죠, 뭐. 지적분부 정리는 무엇 정리하는 거, 무엇 정리하는 걸다 포함하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는 거,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걸 모두 포함한 개념이죠. 이 중에
토지 표시만을 정리하는 걸 지적공부 정리 중 뭐라 부른다?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구분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 교재가 양가로 1 소제목에 토지 표시 정리, 양가로 2 토지 소유자 정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제목이 지적공부 정리니까 지적공부 정리는 배당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 표시 정리, 토지 소유자 정리 이렇게 떨어지죠. 절대 형광펜 밑줄 칠 거 없음. 자, 그 다음 159 3절 등기 촉다 가죠. 지적공부 정리를 했으면은 정리를 한 후에 등기 촉탁 그 다음에 통지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면 이제 전부 업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등기 촉탁은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공부가 있고 자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정보가 있었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면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고 등기부에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은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었을 때는 등기소에 등기부에는 표시에 관한 정보가 지금 안 바뀌어 있죠. 요거를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이렇게 표시에 관한 정보가 변경 정리되었으니까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그냥 냅두지 말고 그걸 바꿔달라고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서류 써서 보내는 행위를 등기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촉탁은 무엇이 등기촉탁의 대상일까요가 시험 문제의 대상이겠죠. 이게 시험 문제의 대상 끝. 뭐가 등기촉탁의 대상?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했을 때가 등기 촉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재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양가로 2 등기 촉탁해야 되는 경우 해놓고 1서부터 6번까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걸 암기에서는 절대 못 풀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한 사유를 갖다 거기다가 지금 거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기 촉탁의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등기촉탁의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럼 이거지 뭐. 뭐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신규 등록. 이게 다섯 번이나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온 사유입니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 왜 그렇다를 보십시오.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의 표시가 변경된 겁니까? 처음 등록되는 겁니까?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표시가 변경될 때만 등기촉탁의 대상이지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 등기할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 등기촉탁의 사유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정답 다섯 번이 전부 다 신규 등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정답으로 나는 지문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등기촉탁을 해야 되는 경우 동그라미 미래 끝에 가로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형광펜 치셔야겠죠. 자, 이제 그럼 작업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등기 촉탁 해 갖고 등기부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 공부 내용대로 촉탁 해 갖고 등기부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등기부가 다 정리되면 등기부 정리됐다고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게 지금 통지서가 등기 접수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되고 등기촉탁에서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됐죠. 정리되고 나면 그 정리됐다는 내용을 갖다가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줍니다. 그걸 등기필 접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용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지적정리 통지 하단에 지적정리 통지 4절 제목 나오죠. 거기에서 의 넘어가시고 아 통지 기간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빼놨네요. 지금 기본세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개 있는 줄 알아 그 용어를 정리해 드리려 했더니 자 순서 들어갈게요. 지적공부의 지목을 변경 정리했죠. 그러면 등기부의 지목을 변경 정리해 달라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지목 변경 정리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서류를 써서 보내야죠. 그걸 지적정리후 등기촉탁. 그러면 그 등기촉탁을 받아서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해당 등기부에 지목변경 등기하겠죠. 그럼 지목변경 등기 완료했다는 등기필 접수서를 갖다가 동작구청장인 지적서관청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보내주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의 땅 토지대장에도 지목이 정리됐고 관할등기소에 등기부에도 당신의 땅에 대해서 등기부 정리까지 다 됐다고 통지서가 등기소로부터 구청장에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장과 등기부의 지목이 다 정리가 끝났다는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소유자에게 하는데 자 며칠 내로 하는 거냐면은 요 토지 지적공부 정리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지적공부만 정리하고 나서 등기촉탁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7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촉탁에서 등기부까지 정리되죠. 등기부까지 정리된 때는 등기필 접수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다르면 시험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겁니다. 지금은 입문과정 용어 지금 해설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일과 15일입니다. 뭐를 안 해도 될 경우는 등기촉탁 안 하고 지적공부만 정리만 끝나면은 되는 경우는 정리한 날로부터 7일 내. 그러면 토지표시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해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까지 완료가 된 때는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역 면적 완료됐다고 등기소로부터 구청장이 받겠죠. 등기필 접수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통지한다. 15일. 이걸 갖다 구분하는 문제를 최근에는 계속 이걸 물었습니다. 예. 요거가 없어도 될 경우는 요거 정리한 날로부터 7일. 토지 등기 촉탁까지 필요한 때는 등기 촉탁해서 등기부까지 정리됐다고 접수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시느냐? 이제 교재 앞으로 가셔야지. 어디로 가시느냐? 125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적 측량 파트가 되겠죠? 지적에서. 자, 지적 측량의 키워드 잡고 가 볼게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지적측량 수행자가 자 형광펜 준비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무엇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하는지를 키워드를 잡으십시오.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자 그러면 이 지적 측량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서 1 기초 측량 이렇게 나올 거고 기초 측량은 자 키워드 먼저 잡아볼까요. 두 번째 줄로 가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형광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형광펜 자, 지적 기준점은 자, 지적 측량해야 되는 경우 자, 지적 측량은 필지 지적 공부에 경계를 정하거나 좌표를 정하거나 면적을 정하는 것을 지적 측량이라고 한답니다. 필지에 무엇과 무엇을 정하는 건지를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할 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러면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할 때 하는 지적 측량 중에서 기초 측량이 있답니다.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적 측량을. 뭐 이 시험은 영원한 시험 문제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교재로 해결 안 됨.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은 자, 지금 키워드가 지적 기준점 이렇게 무엇을 정할 때 하는 지적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법률 용어로 부른다. 우리 키워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 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지금 지적 기준점은 별게 아니고 지적 측량하려면 측량에 말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뚝을 갖고 지금 이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하기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 정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을 대한민국 토지 곳곳에 땅에다 박아놔야겠죠. 그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법률용어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가지는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몇 가지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토지 노량진 네, 동작구의 땅의 곳곳에 설치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 그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이 몇 가지가 법에 있다? 세 가지.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에 잘볼 수가 없습니다. 호지대에다가 박아놓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그 관할 구역 내 제일 높은 산 있죠? 산에다 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는 지적 기준점은 요거. 인도 같은 데 보시면 땅에, 자, 인도 걸어갔다 보시면은 땅바닥에 동그랗게 지금 요 지적 도근점이 설치돼 거기에 한글로 요게 써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이라고 인도 걸어다니다 보시면 이게 지적 도근점. 네, 그렇죠. 네, 그게 박혀 있습니다. 네. 자, 아, 그게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자, 용마산 아십니까? 아차산 위에? 네,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 큽니다.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에.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수 있고. 그러면 인도나 보도 걸어가다 보시면 볼수 있는 지적 기준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적 도근점. 아, 이세 가지를 이제 뭐라고 한다만 인식 작업하시면 돼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기준점을 땅 조기에다 설치할 것인지, 조지점에 설치할 것인지, 이 지점에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지적 측량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용어로 아셔야 돼요.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기초 측량. 자, 그럼 갈게요. 요거. 세부 측량은 자, 필지의 경계 면적 정하는 겁니다. 필지의 경계 면적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세부 측량.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지적 측량은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으로 구분을 합니까? 지적 측량은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으로 구분합니까? 이걸 낸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은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기초 측량,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세부 측량. 그러면 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꼭 지적 측량하는 경우에서 보시면은 3번 보셨어요? 복구 측량 찾으셨습니까? 밑줄 칠건 없어요. 이름만 보시면 돼. 고개 들어보세요. 지적 공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이 재질로 돼 있는데 지적 공부가 이게 지금 불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타 없어졌으면 이거 불타 없어진 걸 다시 살리는 걸 지적 공부 복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불타 없어진 지적 공부를 살리는 걸 복구라고 하는데 자, 소재, 집원, 지목, 소유자 정보 살릴 때는 뭐 지적 측량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의 자료가 없을 때는 경계 면적을 살릴 복구 자료가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복구 측량이 기초 측량이겠습니까? 세부 측량이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시험 문제에서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구 측량이
기초 측량일까요? 세부 측량일까요? 세부 측량. 그 10번지 필지 경계 도면의 경계 면적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복구 측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구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세부. 이걸 이해 작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볼까? 이제 이해 작업의 기준을 아셨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쭉쭉 가. 이 내용들이 엄청 쉬워져요. 4번 신규 등록 측량 있죠? 거기 들어 신규 등록 측량 이거잖아요. 여기 이거예요. 땅 처음 등록하는 거. 기초 세부. 네. 처음 등록하는 걸 무슨 측량이라고 하는데 신규 등록 측량. 기초 측량입니까? 세부 측량입니까? 뭘 고민해. 세부 측량이죠. 고민하고자 하시고도 없지. 필지 처음 재러 가는 거. 필지 처음 재갖고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지. 신규 등록 측량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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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민할 게 없다니까 원리만 딱 아셨으면은. 그 다음 등록 전환 측량. 등록 가죠. 등록 전환 측량 저 낼게요. 기초 측량입니까? 세부 측량 하면 답할 줄 아셔야 돼. 교재 안 써놨는데 이게 아니라 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야도의 경계를 집 지어갖고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거지? 지적도로 옮기는 거, 옮기러 가는 거잖아요. 기초 세부. 세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할, 기초 세부. 이제 묻지도 않은 게 쭉쭉 가는 겁니다. 원리만 아셨으면 분할. 하나의 경계, 하나의 면적을 두 개 이상의 경계 면적을 나누러 가는 재로 가는 거잖아요. 분할 측량 무슨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넘겨보세요.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 사항 정정, 지적 확정 측량, 다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나오죠? 쭉. 그러면 뭐를 제외하고는 다 세부 측량이다 거기에 나오는 거. 그러지. 기초 측량 빼놓고는 다 이쪽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입니다. 세부 측량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 예. 단,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주의할 게 있어요. 10번. 지적 확정 측량은 형광펜 치셔야 돼. 그리고 12번 형광펜. 13번 지적 현황 측량도 형광펜. 이 세 개는 형광펜을 왜 쳐놨느냐? 그 용어 정의를 단답으로 시험해서 묻습니다. 용어 정의를 단답으로 시험해서 묻기 때문에. 이렇게 난다는 거죠, 10번.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예. 그 다음에 1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할까요? 경계 복원 측량. 이거는 하나 한 번 더 이렇게 사례로도 시험 문제 냈는데 들어보세요. 안 나와요 교재. 여기 보셔야 돼. 익힘 작업할 때. 자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물건을 갖다가 지금 받았습니다. 팔아달라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자 사고자 하는 매수인을 갖다 찾아서 매수인과 함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자 이 물건 나온 토지 어디까지 사게 되면 내 땅이요 라는 걸 알 수가 없을 때 매수인에게 이 나온 토지 물건은 여기까지가 현지 토지 여기까지가 동서남북 이전까지가 지금 나온 물건에 해당합니다. 라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례로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게 경계복원 측량입니다. 경계복원 측량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짓기 위한 소유권의 범위가 어딘지를 명확히 표시해주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지적 현황 측량 지상 건축물 현황 형광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 표시 형광펜 건축물이 건축된 위치를 도면에 다가 표시해주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은 자 이제 갑니다. 지적 측량 절차. 자 이 지적 측량에 대한 사유가 생겼으면은 지적 측량 절차로 가볼게요. 지적 측량에 대한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은 자 토지를 갖다가 한 필지고. 이걸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가 생겼으면은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을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측량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의뢰를 하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지금 배웠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해야 될 사유가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고 그 사유가 생겼으면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의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어디 가서 의뢰를 하냐? 첫 번째 요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업자가 있습니다.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를 얘기하냐? 옛날 명칭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지적공사라는 용어는 지금 익숙하시죠? 지적공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현행법은 없습니다.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거기에 의뢰하거나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도심지 지적측량사무실, 측량한다고 사무실 간판 붙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지적측량업 사무실입니다. 그게 지적측량 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공사나 지적 측량 업자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데 의뢰하고 싶으면 지적 측량 의뢰하고 싶으면 수행자인 공사나 업자에게 의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이 안에까지 시험 문제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인식 작업이 되셔야겠고 일반적으로 토지 본인의 토지가 개발을 한 땅이다. 일제시대 때 땅 그대로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광복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개발을 했었다. 개발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땅이다 라면 공사, 업자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한 토지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한 번도 용땅 용도는 바꿨었지 땅을 뭐 포크레인 갖고 개발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땅이다.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개발한 땅이면은 여기나 가까운 더 가까운 업 사무실에 가서도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을 안 한 땅이면 다 어디 가서 의뢰해야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예. 옛날 명칭 대한 지적공사 가서 의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하면은 지적 소관청에게. 자, 그러면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 측량업 사무실에선 지적 기술자를 갖다가 자, 구청, 시청, 군청에 들여보내라는 거죠. 측량 의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그 수행 계획서를 갖다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구청 지적과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그걸 제출하면은 수행 계획서에 지적 측량 받을 숫자 행할 행자입니다. 지적 측량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받아갖고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측량 기자재를 사용하여 무슨 지적 측량을 하겠습니다. 그걸 작성하는 걸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 그걸 국가기관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 공사나 업자는 네, 그 다음 날까지 의뢰 들어오면 그러면 그 수행계획서에 제출했던 국가기관에 제출했던 날짜 현지에 이제 땅에 측량하러 가는 거죠. 그럼 누가 나간다? 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나가는 거죠. 수행자가. 그죠? 대한지적공사나 업사무실에서 측량하러 나가는 거겠죠. 지적 측량하러 나가는 거겠지 뭐. 자, 측량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지적 측량 기간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며칠 내에 측량하도록 되냐? 5일 내에 지적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5일 내. 예. 자, 그다음에 지적 측량을 했으면은 지적 측량을 다 했으면은 지적 측량의 결과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 측량 경계 면적, 말뚝을 박아놓은 데가 어딘지 그 위치 결과 기록물이 나오겠죠. 그 기록물을 갖다가 자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소관청이 그 기록물을 갖고 현지에 다시 확인하러 가는 것을 검사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검사 측량 며칠 내 하도록 돼 있냐면 요거 4일 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면 검사 측량을 다 하고 나면은 자, 검사 측량을 다 하고 나면은 그 측량 성과도 성과도라는 것은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 기록물이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고 제대로 측량했다, 국가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과물을 측량 성과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과도가 나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내주느냐 하면은 수행자에게 내주겠죠. 수행자에게 내줘야 의뢰인들한테 이걸 갖다가 수행자가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공사나 업자는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내주면 된다? 의뢰인에게 이렇게 내주면 된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제 비로소 어디를 찾아가는 거냐? 그 다음 갈게요. 무엇을 하러 가면 되는 거냐면 구청 지적과에 찾아가면 되는 거면 토지 이동 신청하러.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해볼게요. 대입해서 자. 자기 땅을 분할할 하고 싶습니다. 분할을 하고 싶으면은 자, 무엇을 해야 된다? 분할 신청하러 찾아가는 걸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죠. 분할 신청하러 갈 수 없어. 분할은 무슨 사유이기 때문에 지적 측량 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먼저 뭐부터 하러 가야 돼요? 분할 측량 의뢰하러 가야죠. 누구에게? 대한 옛날 명칭으로 지적 공사나 지적 측량 업자. 현재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하면 된다. 분할 측량 의뢰. 그럼 분할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날까지 무엇을 써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 시청, 군청 지적과에 제출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그럼 그 제출한 날짜 이제 현지에 이제 지적 기술자들이 측량하러 나오겠죠. 예. 업사무실에 소속된 지적기술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된 기술자가 측량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측량하는 기간 며칠? 5일. 측량했으면 결과 기록물 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죠. 그러면 구청에서 그 결과 기록물 갖고 다시 한번 측량하러 나온다는 거죠. 그걸 검사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검사 측량하면 검사 측량 며칠 내? 4일. 그러면 지적 측량과 기간과 검사 측량 기간 합치면 측량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기록물을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 수행자에게 내주고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에게 내주면 의뢰인인 소유자는 비로소 이제 구청 지적과에 무엇하러 분할 신청하러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키워드를 왜 못 쳐드리냐 못 쳐드린 이유가 좀 있어요. 좀 복잡하게 거기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들게 거기에 도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시험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자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 측량 기간 며칠?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거. 검사 측량 기간 며칠? 4일.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총 지적 측량 기간과 검사 측량 기간은 며칠? 9일이 되겠죠. 이게 법에 정해진 법정 기간인데 법정 기간은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 기간을 사용을 안 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측량 기간을 합의를 한 때는 법정 기간 9일이 아니라 합의한 기간으로 본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합의를 안 했을 때는 며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9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합의를 한 때는 꼭 9일 내 검사 측량하고 검사까지 하래요? 아니면 합의 기간으로 본대요? 합의 기간으로 본대죠. 그러면 이 합의 기간은 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법에서 자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지적 측량해야 되는 기간을 20일로 합의한 때는 법정 기간은 9일인데 9일 안 하고 합의한 기간
20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일인데 20일로 측량하면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법에서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죠. 20일에서 합의한 기간에서 며칠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이렇게 본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로 올해 시험 문제 냈습니다. 27회에는. 예, 그럼 가볼까요? 측량 기간을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때는 자 5일을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5이겠습니까? 0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수행자와 의뢰인이 측량 기간을 20일로 합의한 때는 검사 기간은 5일로 본다. 이러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맞는 얘기. 분수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얘기인데 4분의 20일의 4분의 3은 20일의 4분의 3은 15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검사 기간은 며칠? 5일이 적용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걸 산수 문제를 갖다 묻는 게 현재 시험의 최고 수준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자 지적 측량과 검사 측량 법에 정해놓고 있는 측량 기간은 며칠? 9일. 그 법정 기간에 측량 기간 5일은 지적 측량 기간으로 4일은 검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기간 9일을 꼭 사용하래요.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때는 합의 기간으로 간주한대요. 합의 기간 9일 이거 사용 안 해도 돼. 합의를 20일로 한 때는 20일을 측량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단 합의 기간 에 며칠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20일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최고 수준이라니까 더하기 산수 분수하는 거 이게. 예. 자 됐습니다. 예, 이건 여기는 제 키워드를 며칠 못 쳐드리고 일단 그 정도만 127페이지 중단에 4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나오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번 과정에 꼭 아셔야 돼요. 그 9일을 꼭 사용하래요. 합의를 할 수가 있대요. 합의할 때는 합의기간으로 본다. 합의한 때는 합의기간에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여기까지. 요건 메모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익히셔야 다음 과정에 요거 이제 위에 난이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넘기시면 128페이지 자 이제 지적의 마지막 파트로 가요. 3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나오는 거 잡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보게 들어보세요. 자 요거 그대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땅을 분할하고 싶으면은 자 분할 측량에 대한 사유가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 어디 가서 분할 측량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분할 측량 의뢰했죠? 그러면 수행 계획서를 수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그 다음 날까지 써서 냈죠? 그럼 분할 측량하러 기술자들이 현지 땅에 오겠죠? 그러면 분할 측량 기간 며칠? 5일 측량 기록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죠? 그러면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그 분할 측량 결과 기록물을 갖고 현지에 나와 보겠죠? 무슨 측량? 검사 측량 며칠? 4일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할 측량 성과 이상이 없다. 성과도 만들어주죠.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내죠. 그럼 수행자는 이제 분할 측량했던 소유자에게, 의뢰인에게 분할 측량 성과도 내주죠. 그러면 분할 측량 결과 기록물이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뭐 하러 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신청하라고 하죠. 자, 들으세요. 여기서 못 들으셨으면 전혀 이해 못 해. 여기까지를 지금 못 들으셨으면 나 안 가. 이게 지금 마지막 얘기입니다. 분할 신청하러 나 안 가. 왜 안 가? 내 땅 잘못 분할 측량한 것 같아. 이대로 갔다가는 이 잘못된 대로 내 땅을 분할을 해주잖아요. 아이고 분명 이게 아닌 것 같걸랑 분할 측량이 잘못한 것 같아 얘네가. 그게 네, 이 마지막에
그럼 분할 측량 결과가 나오면 성과도가 나오면 소유자는 구청 지적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지적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분할 신청.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 그러면 그 분할 신청 토지 이동 신청하러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때도 분할했다간 이 잘못된 대로 내 땅을 분할해 주잖아. 이때 내 땅 분할 측량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분할 측량을 제대로 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언제 지금 이게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럴 게 없어지는데. 예, 예. 자, 어디로 가느냐. 분할 측량,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가 위치가 어딘지 이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은 끝났어요. 자, 129페이지.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동그라미 1 나오죠. 소제목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 성과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형광펜 지방지적위원회 형광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로 갈게요. 키워드만 잡으면 끝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지역 측량 적부 심사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내 형광펜 30일 내 어디에다 해보 지방 지적위원회 해보 3으로 갈게요. 그럼 지방 지역위원회 소집되겠죠. 그러면 지역 측량 적부 심사 해부받은 지방 지역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서를 청구를 해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형광펜 회의 소집하면 60일 내 심의 의결 단 부득이한 때는 지방 지역위원회 의결 겨쳐 30일 연장 가능 4. 시도지사 의결서 송부 청구인 등의 통지 동그라미 니은으로 가세요. 시도지사는 지방지역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청구인에게 의결과 결과 통지하는지 형광펜 7일 자 그리고 5. 지적 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 보시면 되겠고 자 교재 130페이지 마무리 하나만 이제 더 잡으시면 돼요. 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라고 안 돼 있고 제자가 한 글이 더 붙지 다시 제자 한 글 재심사 청구 그러면 자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의결 결과 내용을 자 시도지사로부터 통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재심사 청구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재심사 청구는 동그라미 1 자 기억번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인의 의결에 불구한 경우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형광펜 국토교통부 장관 형광펜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형광펜 재심사 청구 형광펜 그러면 재심사 청구 어디를 거쳐 어디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며칠 내에 90일 이내. 여기까지 잡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큰 구조 한번 보죠. 거기 들어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해 주는 데는 지방지적위원회고 지방지적위원회고 시도지사에게 적부 심사 청구서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적부 심사 청구서를 갖다 검토해서 30일 내 지방지역위원회 안건을 던져야 회의가 소집돼서 지방지역위원회에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부심의 의결해 주죠. 며칠 내 60일 이내. 그러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심의 의결했으면 의결서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시도지사가 보내주겠죠. 그러면 지방지역위원회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았는데 나 이거 분할 측량 부적법한 것 같아서 적부심사 청구했더니 아 제대로 한 거래. 아니야 이거 제대로 한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적부심사 청구했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지방지역위원회 의결에 불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재심사 청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90일 내 재심사 청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재심사 이제 중앙지역위원회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 절차를 똑같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꼭 기억 이번 과정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는 그게 지적 위원회에서 해 주는데 지적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고 지방 지적 위원회는 시도에 소속돼 있고 중앙 지적 위원회는 국토
교통부에 소속돼 있다는 거, 그것까지를 이번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날짜 같은 거 지금 현관판 친 것들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적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지방과 중앙. 지방은 어디에 두도록 돼 있고? 시, 도에. 그 다음에 중앙은 국토, 교통부에 두도록 돼 있다는 거, 요까지를 갖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